안녕하세요. 제일슨 뉴단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함께 내놓은 파생 모델이죠. GV80 쿠페를 시승합니다. GV80 쿠페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브랜드에서 내놓은 제대로 된 첫 번째 쿠페형 SUV입니다.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쿠페형 SUV의 유행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만든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을 하는 제네시스에서도 조금은 뒤늦게나마 쿠페형 SUV를 내놓게 됐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일찌감치 쿠페형 SUV를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특히 실내 공간과 스타일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흔적들을 요즘 나오고 있는 모델들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첫 번째 내놓은 이 중대형 SUV에서 쿠페형 SUV를 시도했다라는 점이 좀 눈길을 끕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쿠페형 SUV를 내놓긴 했지만은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동력계 구성, 패키징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 나왔던 GV80의 기본 틀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뒷좌석의 여유 공간과 스타일의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서 차체 쪽을 길이를 조금 늘리고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쿠페 스타일의 지붕 곡선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뒷좌석에 앉아보면은 그런 절충점을 비교적 잘 찾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 브랜드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좀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뒷좌석에 전동 조절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을 잘 갖춰 놓으면서도 거주성 측면에 있어서 약간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갖춰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머리 위 공간은 뭐 이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답답할 정도의 공간은 아닙니다. 일반 GV80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등받이를 좀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뒷좌석 등받이를 눕히게 되면은 여유 공간이 좀 많이 생기죠. 그래도 일반 GV80보다는 조금 여유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체형인 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아주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주행 느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GV80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 잠깐 시승을 해봤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뭐 괜찮은 그런 주행 특성, 승차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러면서도 뒤쪽 승차감이 조금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좀 부자연스러운 특성들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GV80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차체가 높다라는 느낌, 그리고 차가 덩치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주행하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과거 GV80 시승했을 때 좀 아쉬웠던 뒤쪽의 승차감, 뒤쪽의 차체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세련되게 조율이 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근간에 좀 탄탄한 느낌, 어느 정도 좀 탄력 있는 그런 느낌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제네시스 브랜드 승차감 조율의 특성들이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기온이 낮고 비도 내리고 있는 이런 좀 좋지 않은 날씨 환경 속에서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주행의 페이스 자체를 그렇게 높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을 기본으로 갖춰놓은 상태에서 조금 부드러운 그래서 약간은 좀 탄력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너가 많은 길에서는 차체가 옆으로 기우는 이런 느낌들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체가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실감은 할 수 있지만은 차체 아래쪽이 끈끈하게 노면을 잘 잡고 달리는 이런 느낌에서는
이 차가 불안하다는 느낌은 저는 주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이 4륜 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빠르게 동력을 배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트 모드가 있는데요. 에코 모드와 컴포트 모드에서는 비교적 부드럽게 반응을 하다가 스포트 모드가 되면은 약간 그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노면 요철에 빠르게 반응을 하고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좀 억제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승차감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 스포트 모드에서도 이렇게 여유를 아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포트 모드에서는 스티어링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승차감보다는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해도 그다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러면서 안정감 있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조절을 했을 때 조금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차이점 같은 것들은 동력계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에코 모드에서는 가속 반응이 좀 많이 둔해지고요. 변속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에는 빠르게 엔진 회전수를 끌어내려서 연료 소비를 좀 줄이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에코 모드에서는 좀 더 정속 주행을 할 때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도록 정속 주행 상태에서 가속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동력을 전달 해제를 하는 그런 일종의 코스팅 기능 같은 것들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속이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스포트 모드에서는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엔진 회전수를 좀 더 끌어올린 다음에 변속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스포트 모드의 특성들을 잘 구현을 합니다. 변속은 뭐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에서 모두 아주 매끄럽게 어떤 변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처럼 느끼기 어려울 만큼 정말 세련되고 매끄럽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빠르게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스포트 모드에서 조금 더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아서 좀 빠르게 가속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변속이 이루어질 때 약간씩의 거칠게 변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에서도 막 충격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변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조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스포티하게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뚜렷하게 주는 거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GV80 쿠페에는 3.5L 트윈터보 엔진이 올라가 있고요. 사실 GV80가 그렇게 가벼운 무게를 가진 그런 차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 차들에서 좀 공통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적잖은 무게를 감당하는 그런 출력으로서는 뭐 대단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힘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 답답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엔진이죠. 정숙성 측면에 있어서는 과거에 렉서스가 좀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 차들은 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정숙성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우위에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뭐 엔진의 작동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은근하게 실내로 좀 전달되기는 하지만은 워낙에 방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놨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들도 크게 들리지 않고 차가 주행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주행 상태 알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다른 부분들의 소리와 얽혀서 엔진 소리 같은 것들이 잘 들리지 않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운전자가 차의 상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엔진이 V6 엔진인데요. V6 엔진이 이제 회전수를 높이면은 조금 더 치밀한 그런 소리를 내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자극적인 요소들을 더해서 일부러 소리를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런 부분들이 주행 모드를 선택할 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구현을 해 놓은 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도도 약하게 보통 강하게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강하게로 조절을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엔진의 가랑가랑한 소리를 또 강조를 해주는 그런 가상의 사운드를 더해줍니다. 엔진 회전수, 그리고 속도 이런 부분들에 연동을 해서 소리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켜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이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을 때 좀 더 가랑가랑한 굵직한 톤의 소리가 더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속 주행할 때는 물론 소리가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는 편인데요. 주행 모드를 스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스포트 모드에서는 어느 정도 뭐 엔진 회전수를 좀 끌어올린 다음에 변속을 하는 그런 세팅으로 바뀌기도 하지만은 그에 발맞춰서 조금 더 엔진 소리가 좀 강렬하게 들릴 수 있도록 조절이 됩니다. 엔진 회전수 변화 없이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조금 더 우렁찬 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가속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박력 있는 소리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스포티한 주행을 또 부추기는 그런 식의 소리가 납니다. V6 엔진의 어떤 매끄러운 소리 이런 부분들을 묻어버리는 좀 더 강렬한 약간 V8 엔진 쪽에 가까운 그런 박력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이 좀 인상적입니다. 어느 정도 출력에 여유가 있도록 세팅해 놓은 트윈 터보 엔진을 얹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차체 덩치가 좀 있고 무게도 있거니와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속 감각은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그런 짜릿한 가속감을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뭐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지만은 그래도 힘의 여유가 뭐 아주 넘쳐나서 진짜 시원시원하게 강력하게 가속을 한다 그런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고요. 그 부분들은 사륜구동 시스템이 비교적 가속할 때에도 빠르게 앞바퀴로 구동력을 전달을 하고 전반적으로 차체 위아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억제를 해놓은 그런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차체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속감을 강조를 하는 부분들을 깎아내리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차분하게 그리고 좀 든든한 느낌으로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은 분들이 아주 스포티하게 느껴지기에는 좀 엔진 출력이 적당함보다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구성들이 서로 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전반적으로 좀 차분한 쪽으로 주행 감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GV80 일반 모델과 좀 차이가 나는 특별하거나 더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느끼고 싶을 때에는 조금 더 출력이 높고 실질적인 주행 영역에서의 토크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48V 전기식 슈퍼차저를 쓴 엔진을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감각도 상당히 세련되게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반응 자체는 상당히 부드럽고요. 하지만은 무게감을 어느 정도 고르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조금 듬직한 느낌으로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고요.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차체가 움직이는 그런 반응들도 대단히 막 빠르게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정교하고 고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셰시, 스티어링이라든지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의 장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고속도로 같은 비교적 어느 정도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도로의 좌우 이렇게 구부러진 특성이라든가 위아래 오르막과 내리막이 비교적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까 잠깐 날려봤던 꼬불꼬불한 길에서도 나쁘지 않은 특성을 보여주지만은 비교적 급하게 꺾인 코너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역시 좀 차체가 높고 덩치가 큰 차라는 그런 특성들이 조금 편안함을 떨어뜨리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코너에서 차체가 기울 때에도 잘 받쳐주는 그리고 차체가 너무 기울지 않도록 잘 억제해주는 그런 서스펜션 특성과
4륜 구동 시스템의 빠른 구동력 배분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어느 안정감 있게 달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차의 성격은 이제 그런 길을 더 신나게 달리는 것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항상 편안하고 좀 든든한 느낌으로 달릴 수 있는 전천후 차로서의 특성은 이전의 GV80보다는 조금 더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스타일 측면의 어떤 차이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스타일 측면에서는 상당히 세련되게 잘 다듬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GV80와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공통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좀 더 차체 뒤쪽을 세련되게 만들었다. 이런 측면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트렁크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SUV 형태에 좀 더 가까운 GV80가 조금 더 여유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GV80 쿠페에는 3열 좌석 옵션이 없어서 완전히 뒤쪽을 트렁크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적재 공간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렁크 바닥 아래에 별도의 여유 공간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점도 제대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아쉽지 않은 그런 구성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부분 변경 모델이면서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좀 더 대중적 성격의 브랜드인 현대차들의 최신 모델에도 비교적 요즘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이번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자형으로 뻗어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쓰이고 있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구성은 같지만은 스티어링 휠 지름이 좀 작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 터치 컨트롤 부분의 조작성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좀 많이 뻗어야 된다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잘못 조작하기가 쉬운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좀 굴곡 이런 부분들로 좀 커버를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평평하고 밋밋한 위치에 놓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GV80 쿠페에는 이 아래쪽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디커 스티어링이 들어가는데요. 보기에도 좋지만은 뭐 약간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지름 그리고 상당히 굵은 느낌에 있던 림 이런 부분들과 좀 조화를 이뤄서 스포티한 감각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물론 일반 GV80에 들어가는 원형 스티어링 휠과 디자인의 차이가 이렇게 막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데에는 효과가 있게 느껴집니다. 내장재의 어떤 색 구성이라든지 지금 시승차에 들어가 있는 이런 카본 패턴의 이런 장식들의 또 세련미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요. 실질적인 부품을 공유를 많이 하면서도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로 일반 GV80와의 차별화를 해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나쁘지 않게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보다 좀 더 세련된 감각으로 조율한 승차감과 주행 특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편안함 그대로 유지하고 적재 공간의 여유 이런 부분들까지 그대로 가져간 실용성 익숙한 모습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완전히 다른 차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쿠페 모델만의 좀 색다른 부분들을 강조를 한 구성들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잘 갖추고 있는 그래서 일반 SUV 형태의 GV80에 조금 식상한 분들이 좀 더 색다른 느낌으로 선택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꾸민 모델이 GV80 쿠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이 좀 상당히 높게 느껴지는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차의 구성 꾸밈새, 성능이라든가 어떤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 정도 가격이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비슷한 성격의 비슷한 차체 크기를 가진 동급의 수입 모델들과 비교를 해도 이제 아쉽지 않게 느껴질 정도의 기술적인 특징들 그리고 꾸밈새, 패키징을 갖추고 있는 그런 차가 GV80였고 GV80 쿠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그냥 단순한 국산차와 국산 고급 브랜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좀 수입차와 견줘서 비교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도 섞여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진짜 럭셔리를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꾸밀 수 있는 여지들도 남아있고요. 하지만은 이 정도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좀 고급스러움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V80 쿠페의 시승 소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새로운 차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뉴단내 뉴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